매달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올해 7월 기준 9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살 이상 가구원이 있는 4,53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.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나온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 만인 2018년 1월이었습니다. 이후 2018년 12월 10명으로 늘었고, 2019년 12월 98명, 2020년 12월 43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. 20년 이상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도 월 94만 3,197원으로 100만 원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.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,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.